2021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클래스 요약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크리에이터 약 900명이 참가했고요. 온라인 클래스로 이루어졌는데, 본 행사 영상은 이미지나 영상의 배포가 금지되어 클래스 종료 후에 제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진행 일시는 25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였고요. 목차는 유튜브 컨텐츠 트렌드, 유튜브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유튜브의 검색 및 발견의 원리, 전략적인 채널 운영과 컨텐츠 기획 방법, 실제 채널 운영 성장 및 사례,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 및 채널 데이터 분석, 이런 순서였습니다. 먼저 유튜브 컨텐츠 트렌드입니다. 유튜브는 월간 이용자가 22억 명 정도이고요. 일별 10억 시간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0만 년 정도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시간이죠.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라는 주제였고, 재미, 유대감, 자기 개발이 주로 이제 그 주요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는 거는 개그맨 크리에이터를 소개를 했는데요. 피식대학, 빵송국, 강유미, 꼰대이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K-POP의 진심인 편에서 똥발받네, 매드몬스터, 땡절스, APOKI 이런 이제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톤은 짱삐추, 짤툰, 고누리, 에이쿠 같은 채널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유대감 관련해서는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제 주요 주제였는데, 나잼니나 그담비, 티거 ASMR,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56%가 최소 한 달에 한번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시청을 한다고 했고, 50% 정도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는 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된 느낌을 받게 해준다라고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유대감을 형성시켜 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년 한국에서 스터디 윈미 영상 조회수 9,500만 이상 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60%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하는 게 이제 스터디 윈미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였고요. 인생 공유 경험도 이제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했는데, 결혼식이나 출산 같은 사생활 매우 사적인 부분들도 이제 공유하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와 콜라보로 하는 이제 그런 채널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관아나 NIDA. 이쪽에서는 뭐 시청자가 시키는 대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티켓틱이라는 채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인데, 41%의 응답자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해준 채널들은 미라클 모닝, 이제 아침형 인간과 관련된 이제 채널들인데, 김유진 변호사, 돌돌콩, 히스토리 이런 채널들이 있었고요. 홈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땡큐 부부, 자세요정, 김종국과 관련된 이제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한150%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해요. 지식 채널도 핫했는데요. 사물궁이 잡학지식, 조승연의 탐구생활, BRD3D 같은 채널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너스 트렌드로는 쇼트 영상들이 이제 뭐 많이 급속하게 성장되고 있고, 요리나 가족과 함께, 뭐 지식, 이런 카테고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로는 뭐 금손, 이제 금손이라고 해서 손재주 많은 분들이 뭐 가죽 공예를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고요. 대리만족,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저작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는 이제 유튜브의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해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은 거면 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문제나 좀 복잡한 부분들이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보호하기 해서 저작권 게시 중단이라는 방법과 콘텐츠 아이디라는 이제 방법들이 있었고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는 경우에
한번 받으면은 수익 창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제 삭제되는데 90일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 받으면 계정과 채널이 해지 대상이 되고 동영상 삭제, 새로운 채널 생성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글을 자주 올리고 소통하는 것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인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투표나 업로드 예고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위반 기준인데 예를 들어 음원을 몇초 사용하면 위반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을 1초라도 사용하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업로드 플랫폼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유튜브 검색 및 발견의 원리.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순위는 공신력을 갖춘 컨텐츠를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채널이나 의학 정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방지입니다. 정책 위반, 이제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데, 이거는 저품질이나 잘못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제 클릭수나 조회수에 좀 좌지우지 되는 알고리즘이었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는 시청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좀 옮겨졌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만족도입니다. 시청자에게 좋아하는 것을 질문하고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관심 없음, 좋아요, 싫어요, 공유 횟수 등이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의 이제 신호는 한 800억 개, 이제 매일 이렇게 800억 개의 신호가 잡히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알고리즘은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요. 시청한 동영상, 시청하지 않은 동영상, 시청 지속 시간, 시청 위치, 시청 기기, 좋아요, 싫어요, 수, 공유 횟수, 관심 없음 의견, 시청 전후 설문조사, 기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이제 알고리즘에 잘 검색이 된다, 추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은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동영상 기준으로 시청자를 찾는다기보다는 시청자를 기준으로 동영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를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홈과 추천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홈에서는 홈 동영상 순위 결정 기준이 있는데 실적, 그래서 유사 시청자의 참여도와 만족도, 그리고 개인 시청 이력, 시청자의 시청 기록, 채널 또는 주제 시청 기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신규 시청자의 관점에서 나라면 클릭할까? 이런 부분과 꾸준한 업로드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카테고리에서는요, 추천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함께 시청한 경우가 많은 동영상,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자의 시청 기록에 있는 동영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시리즈물로 개발을 한다든지, 제목과 썸네일, 스타일을 통일한다든지, 추가 시청 유도 문안으로 마무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시청해보세요 하는 이런 문안이 되겠죠. 재생 목록과 최종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개인 시청 이력, 이거는 이제 과거 시청 기록하고 유사한 패턴의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채널 및 주제 시청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 분야가 달라진다는 것도 이제 유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관심에 따라서 이제 다른 동영상들을 제작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심, 참여도, 만족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는 주제 관심도나 경쟁, 유튜버들 간의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계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 실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이제 Q&A 시간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은 양호한데 채널 내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낮은 것은 왜 그런가요?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답은
해당 영상과 관련된 다른 채널의 동영상들이 우수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어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의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제목이나 썸네일 변경은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이건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이나 제목을 처음에 시청자가 봤을 때 그 첫 시각에 따라서부터 이제 다른 데이터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수익 창출 여부가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은 아니다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수익 창출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동영상 업로드를 잠시 중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라고 물었는데요. 상관관계가 없다가 답이고요. 필요하면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영상 중 하나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채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은 아니다고요. 해당 동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추천되었을 때의 실적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시청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알고리즘은 따라온다가 결론입니다. 동영상 시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요. 주제 관심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제에 따라서 시청자 풀이 달라지는 거죠. 축구는 35억 명 정도, 크리켓은 25억 명 정도, 그리고 골프는 4억 5천만 정도의 풀이 있는 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은 업로드한 동영상의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타 채널 동영상의 실적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노출 수가 적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에서 200개의 채널을 보는 시청자가 많다는 점에도 유의하라고 했었고요. 계절성은 코로나19 관련된 트래픽이 변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 시기에는 조회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졌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알고리즘은 시청자를 중심으로 추천을 하고요. 알고리즘은 개별 시청자들의 장기적인 만족도, 호감도, 볼거리 등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늘 변화하기에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일시적, 단기적, 계절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튜브 이제 분석을 이제 자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주 하는 질문으로는요. 첫 번째, 동영상 비공개 처리 후 재공개하면 처음부터 공개했을 때와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나라고 물었는데요. 답은 없다입니다. 단 공개 후 시청자들이 어떻게 시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에 의해 실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 영상에 비해 신규 영상의 조회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알고리즘에서 채널이 배제되어 채널 내 영상의 노출이 줄어드나였는데 여기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알고리즘은 쇼트를 포함하여 영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 관심도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역시 뭐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채널에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장르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라는 거였는데 없다였습니다. 다만 갑자기 장르 변경하면 기존 시청자들에게 관심이 없을 경우 클릭하지 않거나 시청 시간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태그가 많이 중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태그에 의해 알고리즘이 많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만 시청자들이 검색할 때나 그 검색의 오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컨텐츠 내용이나 썸네일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략적인 채널 운영과 컨텐츠 기획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큰 카테고리로는 나만의 이유 찾기, 이제 사명이죠. 이제 내가 왜 이걸 이제 하는 건지, 채널 운영 목적,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시청자의 관점에서 내 컨텐츠의 시청자 찾기, 내게 적합한 시청자는 누구고, 시청자층이 내 채널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나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 역량 확인하기,
어떠한 콘텐츠를 기억하고 촬영할 수 있는가, 주, 월당 몇 개를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 콘텐츠 유형을 바꾸어가며 공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월요일은 전문가 인터뷰하고 금요일은 애니메이션하고 콘텐츠와 관련해 기획 가능한 주요 이벤트가 있는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재화가 많이 있는가. 자, 전략, 유튜브 분석 툴에 이제 익숙해지기,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서 이 분석 툴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내 시청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내 채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콘텐츠를 기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이런 분석 툴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위한 이제 채널 분석인데요. 채널 콘텐츠 분류하기, 분류한 콘텐츠 그룹화하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그룹별 성과 확인하기, 개별 콘텐츠 성과 확인하기, 그룹별 시청자층 확인하기, 게시 주기 확인하기, 콘텐츠 그룹별 효율 확인하기 등을 이런 분석 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툴은 매일매일 시간을 이제 들여가지고 자꾸 클릭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채널 콘텐츠 분류학인데요. 뭐 포맷이나 시리즈나 톤, 뭐 시청자층에 따라서 주제의 지속성에 따라서 소요 비용 등에 따라서 콘텐츠를 분류를 해 봐야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업로드한 영상이 있었고 인기 업로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저께 이 영상을 이제 듣고서 클래스를 듣고서 이제 어떤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주식 클래스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콘텐츠 그룹화하기가 있는데 채널 분석에서 분류된 콘텐츠를 그룹화한다. 이제 따로 모아놓으면 이 그룹핑된 것들을 따로 분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인데 기간 설정 변경한다든지 특정 상승 혹은 하락 구간을 파악한다든지 신규 시청자의 유입을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룹별로 확인하기는 특정 그룹의 상승 혹은 하락을 확인하는 것과 특정 그룹 내의 상승 혹은 하락을 확인하는 것, 각 그룹의 평균 수치 파악하는 것, 유입 소스를 확인하는 것, 검색 키워드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 콘텐츠 확인하기는 주제나 썸네일 및 제목, 길이 및 시청 시간, 시청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룹별로 시청자층 확인하기는 그룹별로 나눈 콘텐츠의 주 시청자층을 확인하기, 그리고 그룹별 구독자 대비 비구독자 비율 확인하기, 시청자들의 시청한 다른 영상 확인하기, 이런 것들은 다 분석 툴에서 클릭을 해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영상 조회수가 좀 나오거나 구독자가 좀 쌓이거나 그리고 뭐 시청시간 등의 어떤 데이터들이 좀 쌓였을 때 좀 의미 있는 분석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 주기 확인하기에서는 빈도나 일괄성, 업로드 양 등이 있고요. 콘텐츠 효율 확인하기는 소요 비용 대비 이제 수익을 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작 리소스 등 재화를 말하는 거죠. 제작에 필요한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채널 운영 계획은 매우 중요한데요. 목적이 있는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청자층, 목표, 동영상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절차는 동영상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H 전략, 이 부분이 이제 이 콘텐츠 채널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H라는 거는 히어로, 헬프, 허브라는 것들이 있고요. 히어로는 최상위 개념이고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하는 대규모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헬프는 하우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시청자들의 궁금한 점과 흥미를 채우기 위해 상시 업로드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허브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 혹은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 시청자를 다시 찾아오게 하고 구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컨텐츠가 이 허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히어로 삼각형 피라미드에서 히어로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이 허브 그리고 헬프 그리고 이 이제 히어로와 이제 허브와 이제 그 헬프의 어떤 빈도를 봤을 때 이제 헬프가 가장 많아지고 허브가 이제 그 다음 그리고 히어로가 가장 적게 되겠죠. 그래서 히어로라는 큰 카테고리 밑에서 이제 작은 허브라는 카테고리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허브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혹은 자주 빈번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이 헬프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은요, 히어로는 이제 컨텐츠 탐색하는 뭐 디스커버라는 이제 영어 단어로 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빈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주로 중요한 이벤트나 기발한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특정 시점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중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은 제작사는 컨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컨텐츠의 대대적인 공개 기회를 제공하여 다수의 일반 시청자를 장기 구독자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헬프, 하우투는 컨텐츠 검색, 영어로는 이제 시크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이 될수 있겠고요. 빈도는 히어로 컨텐츠보다는 자주고요. 허브 컨텐츠보다는 낮은 빈도로 업로드를 합니다. 콘텐츠는 구체적인 질문 또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꾸준히 인기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시청자층은 동영상 주제에 따라 타겟팅되고 일반적으로 채널에 참여하지 않은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목표는 지속적으로 시청률을 높이고 구독자로 전환을 유도하는 꾸준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허브는 이제 구독, 채널 리비지트, 재방문이라는 이제 리비지트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빈도는 정기적으로 선택한 일정을 따르게 되겠고요. 채널의 기본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지속 가능하고 구독자의 취향과 기대치에 부응하며 직접적으로 관심을 끄는 타겟팅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청자층은 기존 구독자층과 더불어 내 콘텐츠를 시청했지만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는 시청자의 기대치와 바람에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부응하며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청자가 구독 후 살펴볼 만한 콘텐츠 저장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개 일정 수립 및 일관성 유지하기는 시청자의 기대치를 설정했다면 그 기대에 안정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새 컨텐츠가 언제 올라오는지 시청자에게 일정을 이제 잡아서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지키고 업로드 휴식기를 이제 사전에 공지하는 활동들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컨텐츠의 양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자주 게시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일정에 따라 게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부담 없는 수준으로 컨텐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좋지만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컨텐츠의 질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컨텐츠 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분석, 나를 알고 내 시청자를 알고 유튜브 알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시청자의 시청 패턴, 컨텐츠 목적에 따른 3H 전략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시도와 원인 및 결과 분석하기가 필요합니다. 실제 크리에이터 채널 운영 중인 분의 이제 어떤 성장 사례인데요. 모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안될 과학이라는 채널과 코코보라라는 과학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채널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공계의 연구원 출신이고요. 실험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과학 덕후인데 이분은 과학의 재미와 경외감을 알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시장은 이제 해외 채널은 디스커버리 채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해외 채널은 번역 문제로 지식 전달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채널로는 YTN 사이언스, EBS 같은 채널들이 있는데 교육 및 실용의 영역이어서 과학의 재미와 경외감을 주는 컨텐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과학 채널의 급성장이 좀 있었고 국내보다 이제 글로벌 채널이 2에서 3년 정도 빠른 선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재미있는 과학 지식 채널이 만들어지길 바랬지만 없어서 직접 만들기를 도전을 했다라고 했고요. 2018년 5월 26일에 이제 해외나 국내 시장 조사를 이제 해봤다고 합니다. 직접. 그래서 이 스터디를 시장 조사를 처음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재미가 있거나 유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고요. 캐릭터가 부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는 이제 성우들이 좀 재밌게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없어서 캐릭터로 이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많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비되는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키워드를 선정하거나 같은 키워드 퀄리티를 이제 업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작에 돈이 많이 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작비는 최소화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포맷으로 해야겠고 3인 제작이지만 등장인물은 편당 1명 그리고 빠르고 긴박한 전개 저처럼 말을 느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첫 컨텐츠 제작 이후에 구독자가 늘지 않았고요. 가족 친지에게 유튜버 한다고 말 안 한 게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친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후회를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구독 좀 해주십시오. 과학 강연 가서 초등생 20명 붙잡고 이제 구독해달라고 영업도 했다라고 했고요. 전단지도 만들어 봤는데 결과는 쓸모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접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접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재점검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시장은 이제 진입 장벽은 낮은데 내가 이 컨텐츠를 생각하는 진정성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것을 하기에 적임자냐? 채널이 성공하지 못해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고요. 컨텐츠의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튜브에 있는 카테고리인가? 있다면 나의 컨텐츠 차별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개선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고용하셔서 비용 투자를 하셨고요. 편집자를 고용하셔서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타 컨텐츠들을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보셨다고 합니다. 컨텐츠의 질적 개선도 있었는데요. 대본의 질적 향상이나 긴박한 전개, 드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컨텐츠의 양적 개선도 있었는데요. 노하우가 획득되고 대본 및 편집의 외주화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좀 잘하니까 우쭈쭈 해줘서 칭찬을 해주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째 한 1000명 남짓이었는데 5개월째부터 갑자기 팍 늘어서 뭐 만 명 찍으신 것 같아요. 집중 포인트는 꾸준함, 스토리텔링 능력, 본인만의 컨텐츠 유무, 위트, 재미, 정보 질, 생산성, 투자 가능 시간, 그리고 목소리, 주제 선정 능력. 사실 유튜브에서 알려주거나 생각하면 뻔한 것들을 이제 개선했다고 합니다. 팁은 첫 번째, 벤치마크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는 잘된 크리에이터들을 벤치마크 하는데 이 잘된 크리에이터의 과거 영상, 잘 못 나갈 때, 조회수 없을 때 영상을 잘 봐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재는 해외나
레거시, 라디오나 TV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좀 참고하면 좋다라고 했고요. 포맷은 새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와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컨텐츠가 있는 사람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없다면 경험을 쌓고 유튜버가 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수익 및 구독과 상관없이 즐기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내가 부업으로 좀 한다든지, 그리고 좀 안정되면 전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퀄리티가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마케팅은 독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본인은 이제 퀄리티가 좀 낮은 것들은 삭제도 하셨다고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 및 채널 데이터 분석.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채널 분석을 한번 이렇게 눌러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기 고급 모드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눌러 가면서 이제 뭐 필터를 조정한다든지 뭐 거래 유형, 게시 날짜, 뭐 구독 상태. 저는 아직 활성화 안된 것들이 많아요. 아직 데이터들이 많이 안 쌓이다 보니까 뭐 활성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트래픽 소스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뭐 트래픽 소스를 이제 뭐 유튜브 검색에서 뭐 77.5%, 뭐 기타 탐색 기능에서 13%, 뭐 채널 페이지에서 1.8%, 외부에서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런 차트들. 그리고 뭐 재생 목록에 따라서 뭐 기기 유형에 따라서 휴대 전화가 저는 78.5%, 컴퓨터로 데스크탑으로 보는 게 15.5%, 태블릿이 3.0%, TV로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3.1%,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광고 유형,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대시보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런 날짜들, 지금 기본 디폴트가 28일로 되어 있는데, 뭐 7일로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7일로 바꿔보니까 추정 수익이 9,297억 원, 7원이고, 28일로 잡아보니까 62,132원이고, 이제 저는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수익이 생긴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뭐한 90일 잡아보니까 82,921원, 뭐 이런 것들, 뭐 시청자층은 이렇게 되고, 재방문 시청자는 2.1, 뭐, 한 2,000명 정도, 뭐, 참여도는, 뭐, 시청 시간은 1.7시간. 그리고 도달 범위는 노출은 43만 8천회가 됐는데, 이제, 노출 클릭률은 6%. 이게 90일로 잡았을 때는 44만 8천. 노출 클릭률이 6.0%인데, 뭐, 한 28일로 잡으면은 6.4%. 조금 발전을 했네요. 7일로 잡으면 제가 영상을 좀안 올렸거든요. 5.3%. 그래서 기간을 달리하면은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눌러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채널 데이터 분석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Analytics 101이라는 게이 아마 그 분석 툴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분석 습관을 좀잘 들여라. 그래서 시간 들여서 연습하는데 매일 최소한 20분 정도씩 한번 눌러봐라. 이런 소리 하셨고요. 분석 목표나 가설을 좀 세우는 게 좋은데, 무엇을 도출하고 싶은지, 내가 뭐 수익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지, 한눈만 패라.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타임라인부터 설정해라. 제가 28일로 설정을 해보기도 했고, 90일로 잡아보기도 했고, 7일로 잡아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 설정에 따라서 데이터는 크게 변동이 되고,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도 달라진다. 부분과 전체를 함께 봐라. 그리고 이제 부분과 전체를 번갈아서 비교해서 보는 부분인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영상도 보고, 뭐 전체적인 혹은 한 달의 영상 분석도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데이터를 보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보는데, 보통은 노출이 있어야 조회가 되고, 조회가 있어야 시청 시간이 증가가 되고, 시청 시간이 증가가 돼야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뭐 이런 순서를 한번 정해 봐라. 그리고 기본 개념 부분에서는 노출수, 클릭률, 조회수, 평균 조회율,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분으로 나타내고, 시청 시간은 이제 시간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여섯 개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
지표는 또 이 6개 중에서 시청 시간이라고 했고요. 6개의 지표는 곱셈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낮은 수치를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6개의 평균, 그러니까 낮은 수치를 올리도록 하는 것과 6개의 지표를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곱하기를 하면 가장 많은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능 및 분석인데, 시간이 없으면 개요 탭이라도 좀 자주 보셔라, 시간 없는 분이라면. 그리고 개별 영상 분석에서 그래프 회색 부분이 정규 분포의 평균치인데, 이 파란색은 해당 영상의 이제 위치다, 뭐 이런, 자기 자신의 위치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도달 범위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개요, 도달 범위, 이거를 한번 분석. 여기에서 여기 회색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 넓은 부분이 이제 그 제 영상들의 어떤 정규 분포인데, 지금 이 파란색은 이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갔다면 이 영상은, 이 하나의 영상은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갔다면은 요 마우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우스가 만약에 파란색 위치로 이렇게 갔다면은 평균 이하의 이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 기능 및 분석에서는 빠른 비교나 이제 비교 응용, 그룹핑, 그룹핑 비교, 데이터 내보내기, 뭐 스프레드 형태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CSV, 이제 어쨌든 엑셀 파일 형태로 이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주 하는 질문에서 이제 실제로 연습하는 것들도 이제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국가별 구독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그 실제 연습의 답은 고급 분석 탭에서 지역 탭에서 지역 탭 아래에 보면은 보조 지표가 있고 구독자 추가 수와 구독자 감소 수를 추가해서 비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자 시청 시간을 맞춰 노출시킨다면 영상은 매주 몇 개를 올려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답은 날짜와 그래프의 추이를 보고 영상의 빈도가 완만하게 올라간다면, 상승하는 추세라면은 업로드 빈도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요. 빈도의 변화를 굳이 주고자 한다면 구독자분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설문조사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동영상 10개에서 순위 외보다 자세한 지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자 할 때는 그룹핑 기능과 보조 지표 추가를 활용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시청자가 보는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답은 주제 확장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시청자층 탭에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타 채널의 영상 시청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주제와 상관없는 영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조금 넘게, 휴식시간 합쳐서 3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들이 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